문바구는 결혼하면 딸바구가 됩니다. 왠지 아세요? 문이 한글로 하면? 아, 존나 카리스마 있어. 개멋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레이크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이제 찍는 이유와 왜 이렇게 영상 업로드가 늦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드레이크 바보샵 2호점을 오픈했습니다. Shut the fuck. 제가 말씀드린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고 계신 분도 있었고 모르고 계신 분도 있는데 일단은 몇 분한테만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도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랬었는데 드디어 한 달의 인테리어 기간을 두고 오픈을 하였습니다. 위치는 신중동역 7번 출구 도보로 한 30초 거리이고요. 그리고 주차는 이제 지하에다가 주차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시간 제한은 없어요. 주차장 입구에서 크락션 울리면은 관리소에서 이제 뭐 어디 오셨어요 물어보면은 바보샵 왔다 1층에 있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부 인테리어를 보실까요? 나는 1호점과 다르게 밖에 분위기 인테리어는 아예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앤 그레이. 일단은 손님 한 분 왔어요. 손님 한 분 오셨고 준호 씨 계시고요. 네. 알겠어요. 여기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민바버가 여기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가업 날짜는 내일이에요. 내일이 언제냐? 내일이 30일인가요? 네. 내일 30일인데 30일이 이제 가업분 기간이고 이제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좀 더 이쁜 서비스 좋은 드레이크 바보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여기 못 보던 얼굴이 있네요. 누구세요? 저 문바버입니다. 문바보예요? 네. 네, 이제 인테리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1호점하고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이제 뒷샴푸로 해서 이렇게 뒤돌아서 샴푸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쪽으로. 진짜 분위기 자체는 모던하고 깔끔한 분위기입니다. 화이트와 그레이와 이런 걸 사용했고 일단은 정식 오픈은 아마 3월 16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때로 잡았냐면은 제가 인테리어를 했는데 깜빡하고 체어를 못 시켰어요. 깜빡하고 체어를 못 시켜서. 근데 체어가 이제 오는 데만 거의 한 달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식 오픈 날짜는 3월 16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데스크 아이맥, 여러분들 아이맥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정수기가 또 대박입니다, 여러분. 정수기가 왜 대박이냐면은 탄산주가 나와요, 여러분들. 탄산 누르고 탄산주가 나옵니다. 아, 보이시죠? 탄산수? 준우씨. 예. 주소 보세요. 탄산수입니다. 어때요? 근데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맛있지 않나요? 네. 시중 거는 그냥 톡 쏘기만 하는데 네. 이건 좀 더 약간 달달해요? 네.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가 신경 썼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셔서 탄산수 드시면 되고 저기 용량이 작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선착순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메뉴판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입구 메뉴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입구에 깔린 메뉴판입니다. 저기 앞에 가서 이제 메뉴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저 소파가 이쪽에 배치돼서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은 흡연을 하실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 덕분에 드레이크 바보샵 2호점을 오픈하였습니다. 영업시간은 1호점과 동일하고요. 예약은 네이버에다가 드레이크 바보샵 신중동점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예약을 할 수가 있고 인원 배치는 1호점에는 일단은 그 웨일바버와 문바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2호점에는 우민바버와 마건바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토이월이 2호점이고요. 스모금이 1호점입니다. 그렇게 알고 참고하셔서 이제 예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단은 가오픈이다 보니까 뭐
미미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피드백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드레이크 바보샵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레이크 바보샵은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헤로 드루 문 바보라고 합니다. 네. 네. 마스크는 벗지 마세요. 네. 문바보는 결혼하면 딸바보가 됩니다. 왠지 아세요? 문이 한글로 하면 달이잖아요. 달바보. 그러면 뭐다? 딸바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